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전기 자기학입니다. 지금 책 구성이 좀 다른데요. 원래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해설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웠습니다. 원래 책에서는 문제만 딱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위해 편집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1번 문제, 콘덴서에 관련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W는 2분의 1 QV. 그런데 Q는 CV인데 여기 있는 Q에 CV를 대입하면은 자주 보이는 공식 2분의 1 CV 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콘덴서의 크기를 물어보면은 컵캐시터 C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C는 무엇인가? W는 2분의 1 CV 제곱에서 C가 궁금한 거예요. C가. 그래서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C는 뭐뭐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 EWCV 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V제곱으로 나눕니다. 이건 등식의 성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투수학에서. 이렇게 되면은 C는 뭐뭐다로 정리가 되었죠? C는 뭐뭐다로 다시 한번 좌변에 C를 써보고 EWV제곱. 그러면 이제 C가 궁금하니까 W랑 V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전 에너지. 정전 에너지가 W고요. 여기 1kV로 충전된 이게 V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저희 전투수학 1단원에서 배웠죠? SI 접두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1로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킬로죠? 1kV는 1 곱하기 10의 3승 볼트예요. 그래서 볼트. SI 접두어가 없는 상태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V에는 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대입을 해줘야 돼요. V는요? W는 1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냥 1로 대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1K줄이었다면은 1 곱하기 10의 3승으로 대입했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1줄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대입해도 됩니다. 곱하기 1. 그러면 이게 이 콘덴서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C가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분모는 2니까 2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나누기. 가로치고 1 곱하기 10의 3승 가로하고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꼴로 보는 게 좋아요. 2의 10의 마이너스 6승.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은 여기서 몇 마이크로 패럿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마이크로라는 SI 접두어가 들어갔습니다. 1 마이크로 패럿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입니다. 이 마이크로 패럿 바꿔주면은 이게 지금 패럿인데요. 마이크로 패럿으로 바꿔주면은 2 마이크로 패럿이 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없어지고요. 지금 계산기를 썼을 때 제가 S 화살표 D를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계산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